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뭐 여주 쌀을 가공해서 만든 누룽지랑 쌀과자 전통 수제 방식으로 생산되어 있는 상품들도 준비되어 있고요.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준비한 상품들이 다 무공예, 거의 뭐 100% 무공예로 직접 수제로 내가 차를 안 가져왔다 하시는 분들, 네, 애주 갔다 하시는 분들, 여주 그 전통주 여주에서 쌀로 누룩으로 만든 소주랑 네 전통주 한번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시음 가능합니다. 혼자씩 드시고 가세요. 네. 민정은 여성분이 하시군요. 괜찮습니다. 어? 이 정도 한 모금 드시고 미소를 보이셨어요. 이 정도 구매를 한다는 얘기인데. 네. 알겠습니다. 한 바퀴 더 들고 오신대요. 한 바퀴 더 들고 오신대요.